요구사항 확인 섹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 공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공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다뤘었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걸 요구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예요. 결국엔 효율이죠. 고조화된 요구사항으로 요구사항 변경 추적이 가능해지고 요구사항 손실이 최소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이 정도 개념이 잡혀 있을 거고요. 요구공학 프로세스는 총네 가지, 도출, 분석, 명세,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데 요거 하나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관리 도구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의 주요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가능하고요. 이력 추적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나 리스크 관리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외부 연동, 협업 환경 제공하는 것. 요네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중에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 도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도출이 뭐냐면 좀 말이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일단 요구사항을 어디에서 어떻게 뽑아올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도출 단계에서. 그래서 이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렇게 식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요구사항 도출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도출 기법이 좀 다양한데요. 아래쪽에 좀 많이 나와 있죠. 이 도출 기법이 다양한 이유는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불명확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출 기법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스케이스 이 부분에 좀 형광펜을 그어놨죠.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뭐 프로토타이핑, 뭐 유스케이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뭐 의미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가볍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스케이스가 뭐냐? 여기 보면은 기능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능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표현을 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관점이란 얘기는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조금 친숙하고 간단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시스템의 범위 파악 가능하고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다음 페이지나 다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게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볼게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범위, 스코프라고 하죠. 액터, 유스케이스 관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범위는 이쪽에 있는 요큰 사각형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 액터와 부 액터가 있어요. 주 액터는 이득을 얻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부 액터는 주 액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 외부 시스템, 요거를 부 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요것들. 자, 얘네들이 유스케이스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 요거를 유스케이스라고 합니다. 유스케이스가 도서 대여 유스케이스, 도서 검색 유스케이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실선이나 화살표 등으로 표현을 하는 게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가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 주의사항을 보면 실행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도처럼 뭐 위에서 아래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관계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사용자가 보는 건데 복잡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봐도 간결하죠. 다음으로는 유스케이스 기술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범위에 포함되니까 같이 좀 볼게요. 이 액터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도표는 간결하게, 대신에 기술서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포함되는 요소가 요만큼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자, 여기 그래서 기본 흐름, 트리거 대체 흐름 정도만 파악을 잘 하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제가 들어놨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기본 흐름의 첫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 흐름이 시작된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쭉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3번 흐름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요렇게 대체 흐름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그 그림이 나왔죠? 이번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자, 일단은 포함 관계입니다. 이제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생성을 하고 연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뽑아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기존 유스케이스에서 새로운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연결하고 include를 표기한다. 요것도 표기를 해야 돼요. 요 기호도. 자, 요겁니다. 요거. 회원 등록 유스케이스랑 도서대여 유스케이스에는 사용자 인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용자 인증이라는 기능을 여기서 별도로 빼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선 화살표로 요거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일반화 관계. 그냥 상위 하위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위 유스케이스에서 상위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속이 빈 실선 화살표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이 빈 실선 화살표가 뭔지 좀 볼까요? 요거죠. 여기서 상위 하위예요. 도서 대여와 도서 검색 회원 검색이 있는데 이 도서 검색 기능과 회원 검색 기능은 도서 대여 기능의 하위 기능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없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확장 관계예요. 확장 관계는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조건에서만, 그래서 선택적입니다. 실행되는 use case. 자, 요거는 extend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의 use case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선 화살표를 연결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랑. 자, 그런데 extend가 붙냐, include가 붙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출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분석입니다. 요구사항을 도출했고 그 도출된 애들을 분석한다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요 문장을 보시면 돼요. 조정해 나가는 활동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도출됐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이 요구사항과 저 요구사항이 서로 어긋나는 상충되는 요구사항 충돌하는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서 이 부분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분석의 특징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겠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분류를 해야 돼요. 요구사항들을. 일단 다 도출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도 따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듯이. 일단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역량이나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을 총집합한 의미인데요. 어쨌든 얘를 내용에 따라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문제도 나옵니다. 기능적과 비기능적의 차이. 기능적은 말 그대로 기능과 연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기능적은 성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야 하는지 또는 품질, 어느 정도 품질,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비밀노트에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서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도서 검색을 최대 2초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요 2초 안에. 요게 성능이거든요. 요게 비기능. 요게 기능.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를 몇번 본인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팍올 거예요. 자,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사용자 요구사항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친숙한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은 개발자가 보는, 시스템이 보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요구사항은 항상 출처와 우선순위, 적용 범위, 변경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식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나왔죠. 개념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스케이스랑 비슷한 건데요. 업무 처리의 실체, 개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모델링이라는 건 이제 구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요구사항 분석의 핵심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모델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 개념 모델링을 뭘 사용해서 표현을 하냐? UML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쓰지만 UML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ML을 아래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죠. 일단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모델링 말고 여러 가지 또 있죠. 다음으로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얘는 이걸로 만족을 시켜야겠다. 이걸로 구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구사항 협상입니다. 협상은 요구사항이 서로 어긋나요. 충돌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부여를 통해서 적절하게 기준점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두 명의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된다. 또는 요구사항과 자원이 충돌되거나 또는 기능적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형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정형 분석은 이제 말 그대로 딱딱하게, 뭐 확실하게, 명확하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정형화된, 딱 정해진 언어, 정해진 의미를 가지는 언어를 통해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거죠. 수학적인 기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더하기는 누가 봐도 양쪽에 있는 값들을 더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해가 생길 수가 없는 이런 기호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적 분석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형화라는 그런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도형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기본 원리가 추상화, 정형화, 분할 정보, 계층화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항목이 중요한 건데 일단 의미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아래쪽에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이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구조적 분석이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아래에는 구조적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가 뭐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NS차트, HIPO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어떤 건지 구분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료 흐름도는 말 그대로 자료의 흐름을 표현한 거예요.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는 구조적 분석이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제어의 흐름 이 아닌 데이터의 흐름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흐름이 작업 시간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 소요 시간 파악은 불가능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간다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흐름도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는데 상식적으로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간결하게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틀린 문장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게 핵심이고요. 자료 흐름도는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의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단말은 데이터 입출력의 주체, 요거 사각형으로 표기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프로세스는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유스케이스처럼 타원으로 표기를 해요.
그다음에 자료 흐름은 화살표로 표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흐름 방향이죠. 관리자에서 도서명이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자료 저장소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상하 평행선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얘가 저장소구나. 도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오니까요.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사전인데, 자료사전은 자료 흐름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표현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표현하는 자료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 언어도 있어요.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라고 해서 메타 언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설명을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모든 데이터는 아래 규칙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학적인 기호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예시도 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뜯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등호가 나와 있잖아요. 등호는 자료의 명명, 그러니까 대여 번호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연결은 대여 일 데이터, 회원번호 데이터, 일련번호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서 나타내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선택은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 등급을 지정해라. 뭐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에스터리스크, 별이 붙으면은 주석, 간단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표현되는 이런 데이터는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예시를 들면서 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각각의 항목을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거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NS 차트입니다. 이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고 넘어갈게요. 논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이거 하면 요게 되고 요게 아니면 요거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해서 프로그램 구현이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순차가 핵심이에요. 순차 제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임의 제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거든요. 이걸 보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뭘 하죠?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 구역이 이만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고 판단이 가능하죠? 자, 점수를 입력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점수가 마이너스 1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기가 확실하게 나뉘어요. 이걸 논리라고 합니다. 선택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거짓일 경우에는 점수가 80 이상인지 확인을 해요. 마찬가지 또 참과 거짓이 있죠. 80 이상인가에서 거짓이면 8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합격이 출력되고 불합격자 수가 카운트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점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반복을 그대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놓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요 위로 다시 넘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여기에서 임의로 여기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임의 이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HIP입니다. 자, 요 H가 요 계층적인 요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계층 구조를 표현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계층적으로 기능과 자료의 의존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계층이거든요. 우리가 조직도 같은 거 표현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상위 데이터에 어떤 기능에 의존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가시적, 총체적, 세부적. 요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항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명세입니다. 명세는 기록하는 거예요. 문서화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명세 방식이 정형 명세와 비정형 명세가 있어요. 이 정형과 비정형은 정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격하다. 비정형은 그 반대,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연상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형과 비정형.
제가 밑줄로 각각의 특징을 체크를 해놨죠? 정형 명세기법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정형은 친숙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형은 쉽게, 모호성, 오류 이런 것들을 쉽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비정형은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 전달이 핵심이에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정형 명세기법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비정형은 표현이 쉽지만 검증이 어렵죠. 완전한 검증이 어렵다. 이렇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작성 시 고려사항이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단어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항목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의미의 파악을 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검증입니다. 검증은 단어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요게 핵심인데, 잘못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정을 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별로 계속 이런 단계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검증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또 항목들이 있죠. 다 비슷비슷한 의미라서 특별하게 의미 파악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또 기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항상 기법이 포함되어 있고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법을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써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검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 검토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동료 검토는 다수의 동료들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워크스루는 포인트가 미리 사전에 검토 후에 짧은 회의를 통해서 결함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은 별도의 전문 검토 그룹이 상세하게 결함을 분석합니다. 세 가지가 구분이 확실히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토타이핑은 앞에서 배웠던 프로토타입과 다른 점이 없어요. 시제품을 개발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피드백 받아서 다시 작업을 하고 요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에서도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개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모델 검증,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모델 검증의 특징은 아래쪽이 이거예요. 실제 실행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직접 살지 않잖아요. 이 모델이라는 개념은 실제처럼 구현을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다라는 개념인 거지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 나와 있죠? 인수자가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해서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계획을 미리 세워서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끝인데 비밀노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구사항은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 생성 가능하며 검증의 대상이다.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구사항 섹션에 제가 이렇게 모아둔 건데 앞으로 내용에서 계속 요구사항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기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할때 여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모아놓은 거다. 뭐 그런 얘기죠. 뒷부분에도 요구사항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